안녕하세요. 더블로우 NEK. My name is Unique. 예, 이제 변신을 마치고 돌아온 김유니케이라고 하고요. 지금 카메라를 두 대로 찍고 있거든요. 이게 편집을 또 어떻게 잘 해봐야지 지루하지 않게 Q&A가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혼자 하기에는 뭔가 조금 자문자답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이제 여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잘생김의 비결은? 뭐 잘생김의 비결이 있나? 유전자죠. 네. 저도 때에 따라서 잘생겼어요. 자, 다음. 키 몇? 스펙. 아, 맞아. 동일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 김윤, 혈액형 B형 황소자리고요. 키 174에 몸무게 62가 중간이에요. 6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64까지 올리기도 해요. 목표 체중이 70kg긴 한데 종교는 기독교고요. MBTI는 작년에 ENTJ였는데 ENFJ가 한번 나왔었고 INFP가 나왔다가 지금 INTP입니다.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한창 촬영 많이 다닐 때는 ENFJ 성향이 좀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사람도 지금 촬영도 잘안 다니고 혼자 이렇게 뭔가 일을 구성하다 보니까 INTP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 라고 써요? 헌혈 두번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머리예요, 그리고. 짜란. 이제 여기 자막 뜰 거예요. 당신의 취미 생활은? 유튜브 보기 그리고 없어요. 뭐 없어. 취미생활이 있어야 말이지. 헬스하잖아요. 헬스가 취미예요? 그거는 제 인생이. 다음 질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꽤나 다양하죠. 유튜브 편집하고 음악하고 이것저것 일이 많이 생기면서 카페인 중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또 커피 한 잔. 혹은 너무 짜증이 난다 싶으면 이제 나가서 몬스터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사오거나. 솔직히 제일 쉬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쉴수 있으면 그걸로도 스트레스가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남쌤? 사진 찍는 어플이나 보정이나 필터는 뭐 쓰는지. 사진 찍는 어플은 셀카 찍을 때는 소다를 좀 많이 쓰는데 근데 요즘에 마스크 끼니까 셀카 찍을 일이 별로 없죠. 차라리 그 시간에 틱톡이나 찍고 그냥 기본 카메라로 많이 찍는데 보정할 때 따로 쓰는 어플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일단 색 보정할 때는 그냥 기본 어플에서 색 보정을 하거나 인스타에 올리기 직전에 아 맞다 색 보정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인스타에서 색 보정할 때도 있고 그거 아니면은 보정 딱히 안 하긴 하는데 썸네일 보정할 때 스노우 좀 써요. 어떤 스킨케어를 사용하나요? 아 스킨케어 뭐 없어요. 광고도 없어가지고 딱 달라진 그게 없고 그래서 요즘 스킨케어는 그냥 그때 플리프 받았던 것들 스킨 로션 그것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좋거든요. 여동생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동생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여동생이 앞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아 대답 잘해. 여동생 뭐 별거 없나요? 귀엽죠? 에너지원은 쟤는 좀 그런 느낌도 있고 확실히 심심하지 않고 좋다. 이제 외롭지 않다 그런 느낌이죠. 네. 가끔 필요할 때 찾을 수도 있고. 송구리당당 오행시. 아, 송구리낭낭 오행시. 아, 이거 댓글로 봤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운 띄워주세요. 송. 송준성? 넘어갑시다. 빨대 구멍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이 여러 번 왔었고, 아마 진우 영상에서도 몇번 이제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빨대 구멍은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빨대 구멍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점토로 그 지점토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막 도넛을 하나 만들어요. 그 도넛을 얇게 이렇게 펴봐. 구멍이 하나야, 두 개야? 하나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안 돼요. 봐봐, 지점토 처음에 그 도넛도 하나 아니야? 어? 도넛도 뭐 입구 출구 두 개가. 민초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민초 사랑합니다. 시원시원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두통이 날 정도로 시원한 게 아니라면은 전 되게 시원하고 상쾌한 걸 좋아해요. 레인보우 샤베트도 좋아하고요. 녹차도 좋아하고요. 민트 초코도 좋아해요. 피스타치오 아몬드? 좋아해요. 초콜릿?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막 되게 달고 느끼한 거? 막 진하게 오는 그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깔끔한 걸 좋아해요. 물론 엄마는 외계인 그런 것도 뭐 적당해서 좋은데 와사비 아몬드? 아 와사비 아몬드? 와사비 아이스크림 나왔어. 와사비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요? 베라에? 그건 베라의 실수 같네요. 제가 와사비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먹어봅시다. 와사비를 굳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자고요? 와사비에 바닐라가 왜 들어가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이 음식 안 가리거든요? 뭐 음식 좋아하는 게 있나? 그래서 수강이 형 패스트푸드도 좋아하고 아니면 아예 식단에도 그렇게 샐러드도 좋아하고 그래도 다 좋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클린하고 단백질이 많다? 무조건 선호합니다 뭐 안 가려요? 그냥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 복근 공개 언제 해? 복근 공개 야야 올 여름에 야야 웃음 참지 말라고 강아지 vs 고양이 고양이 다음 가장 좋아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야야 야야 근데 뭐 스타일별로 다르긴 한데 이게 제일 애착이 가는 옷 중 하나죠 야야 긴 머리 또는 짧은 머리 긴 머리랑 짧은 머리 저는 이제 짧게 머리를 자르고 나서 확실히 느낀 게 나는 역시 긴 머리가 낫다 예, 제 여자친구 픽은 짧은 머리지만 뒷머리까지 기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존버하세요 장발단들 존버하세요 머리 염색이 하고 싶다면 어떤 색을 하고 싶나요? 그거 최근에 생각해둔 게 있어요 제 인스타에 그 팬 계정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어떤 팬분이 이제 제 셀카를 합성을 해줬는데 반반 탈색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까만색 예쁘더라고요 근데 탈색이 먹어야지 말이지 저는 탈색만 할 수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모든 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회색 남색 좋아하는 영화는? 좋아하는 영화 원래 마블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애 캐릭터는 이제 스파이더맨이거든요 만화책도 있어요 저기 그 한 세 권이나 두꺼운 걸로 있는데 이제 영화 자체로만 추천하라면은 올드보이 가장 충격적이고 되게 깊은 영감을 주었던 그냥 되게 자극이 컸던 영화였어요 고2 때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봤었는데 여름 땐가? 그때 마침 그 천재 노창 아닌 그냥 노창으로 또 노래가 나왔는데 거기 테마도 이제 올드보이 테마 그래가지고 뭐 그 상황이 제일 겹쳤을 때 가장 최고의 영화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만한 영화를 못 봤어요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 요즘에 제 카톡 프로필 음악으로도 이제 저장을 해둔 게 하나 있는데 스윙스 주요 우울증 그 앨범에 있는 좀 쉬자라는 곡 제일 좋아합니다 그 앨범 자체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저도 래퍼가 되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많이 들으세요 여러 장르의 것들을 되게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냥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곡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작업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들은 게 없으면 어떻게 플로우를 타야 될지 감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레퍼런스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아예 똑같이 다 카피하거나 곡을 다 똑같이 하거나 그러면은 성장을 못 하겠지만 라우사인? 어느 정도 듣고 연습하고 뭐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다면 노래방에서라도 연습을 해보고 녹음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핸드폰으로라도 따로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래서 톤을 찾을 수 있게 계속 뱉고 연습하고 녹음하고 연습해요 일단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랩을 시작했고 래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랩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이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5학년 때 아이돌 중에 BAP라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런 아이돌이 있는데 방용공님이라고 있는데 되게 목소리가 딥했거든요 그래서 막 시작할 때 막 이러고 오 그냥 그런 게 멋져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아빠가 드렁큰 타이거를 들어봐라 슛되는 거예요 와우 미쳤는데? 그러면서 이게 힙합이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좀 더 한번 감명 깊게 이제 드렁큰 타이거를 한창 듣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 방학 때쯤에 이제 스윙스 쇼미더머니 2를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미쳤어요 근데 죽여주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와우 그때 무반주 랩을 봤었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터졌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또 한 번 이제 컨트롤 대란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게 진짜 미쳤더라고요 욕이 남발하는데 진짜 겁나 멋있는 거예요 막 이 하는 게 막 다 들어와 motherfucker 막 그러면서 앞에 엄마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시원시원하고 멋있어가지고 와 나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멋있고 랩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시작하게 됐죠. 다음에 CJ BY도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된 거고 나우쌤. 다음 언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합니까? 난 너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한동안 제가 유튜브에만 거의 몰빵을 했었어가지고 학교 브이로그 뜬 시점인가? 그쯤에 이제 빨리 물들어올 때 노래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음악할 시간에 유튜브에 좀 더 보태기로 했었고 그동안 아이디어가 딱히 안 떠오른 것도 있었어요. 잘 안 풀리고 바쁘고 촬영 다닐 것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음악을 잘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같이 곡을 만들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뭐 작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돼서 제 비트로 제가 그 전에 썼던 곡들은 하나로 또 묶어서 조만간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릴 거고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4월 말까지 5곡짜리 믹스테이블 내는 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음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나오세요. 성인이 된 후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나요?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사람도 잘 안 만나기도 했고 가장 큰 두려움이라 하면 이제 또 일단 미리 그 독립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기 때문에 집 나갈 생각만 해. 혼자 살고 싶어요. 나중에 진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나요?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생긴다 하면은 독립을 할 거고요. 집을 이제 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작업실을 잘 꾸려가지고 거기서 원 없이 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뭐 건물 사야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올해 최종 계획은 믹스테이프 5곡짜리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또 뮤비도 나올 만한 거 좀 내보고 또 EP 느낌으로 한 5곡짜리 또 하나 내는 게 목표고 유튜브 100만? 어려워요. 벌써 3월이야. 유튜브 50만? 파이팅! 꿈은 크게 잡아야죠. 50만? Let's get it! 한국인 구독자 많아지기! 또 목표! 올해 음원 내기! 사운드 클라우드 말고 그냥 고퀄리티의 음악을 내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조금 없었는데 올해 안에는 무조건 음원 꼭 내기. Let's get it. 그리고 오늘 팬티 색깔은 남색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어 질문도 끝났습니다. 아 한국어 질문 끝. 오케이. 나머지는 제가 직접 보고 그 외국인 분들 질문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Bali? Yeah, I know Bali. Do you like Red Velvet girl group? Yeah, I like Red Velvet very much. I'm saying 사랑해요, Red Velvet. 사랑해요, 연애가 좋은 게. 근데 Red Velvet 님들은 17년 때 이제 피카부 딱 냈을 때 반해버렸습니다. Red Velvet 겁나 좋아요. 특히 예린 님. Do you also know Treasure? Like your little sister? Yeah, I know them. I just know them. 대조장. But I love Red Velvet most. 사랑해요 Red Velvet. Korean rapper that you want to do a duet with. Swings. 그리고 J-Park. 아, 사실 많아요. 그냥 곡 컨셉만 맞는다면 다 해보고 싶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난 알아요. Favorite Netflix show? Fighter Baki. 나오세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유일하게 그 끝까지 보고 재밌게 봤던 게 격투맨 바키였어요. 그 되게 비현실적으로 싸우는데 죽지 않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냥 어이없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냥 격투적인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나루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었고. What do you like most about your room? 애장품이 무엇이냐? 맥북이요. Favorite drink? Monster. 나오세요. I love Monster. No Coke, no soda. You know what I'm saying? Hamburger or pizza? Both. Oh, pineapple on pizza? Yes or no? Yes. Yeah, yeah. What crazy thing you have ever do? 살면서 해본 짓 중에 가장 미친 짓이 무엇이냐? Everything. Oh, 영어랑 한국어 말고 할 수 있는 언어 있나요? 딱히 없어요. 인사말밖에. 나옴사이. 곤방와. 니하. 쥬댐. Jesus Christ. 오 마지막 하나다. Room tour or house tour please? You want it? You really want it? Yeah yeah.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어로 달린 댓글도 너무 많았었고 한국어로 달린 댓글도 대답하기엔 생각이 좀 필요한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곧 실버 버튼이 오니까 실버 버튼 언박싱 기대해 주시고요. 아 뭐 딱히 기대할 게 있나, 실버 버튼 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이 진짜 몇백 개가 달렸었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야야 마무리해 주실게요. 제가 굉장히 지금 약간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Let's get it. 안녕히 계세요. Good, man.